주말 내내 그리고 월요일인 오늘 아침까지 주요 방송 매체의 뉴스를 도배한 것은 대통령의 휴가 그리고 추경이 안 되는 것이 마치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아서 그렇고 추경이 안 돼서 엄청나게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된 보도들이었습니다. 먼저 대통령 휴가와 관련해서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이 있고 궁금해 하시는 것은 대통령의 휴가가 아니라 대통령의 일입니다. 휴가를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것이지 휴가를 가는지 안 가는지 궁금해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도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보도하고 자막 뽑고 이러는 그 언론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제1야당인 정책위 의장이고 제가 예결위원인데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어디 어디에 얼마씩 얼마씩 해서 총 얼마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거 아직 이 순간까지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도하는 언론은 한번 취재 한번 해보고 그렇게 보도하는 겁니까?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처하기 위해서 뭐에 얼마씩 적용하고 필요하고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들 상대로 취재라도 해보고 그런 보도를 하는 것인지 정말로 국민을 대신해서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안 보이는 이런 참혹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 대놓고 비난해도 청와대는 북한 매체의 보도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규탄 성명 하나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북한 도발에 대해 언급 한마디 안 하면서 남북, 북미 관계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경제가 어려운데도 우리 경제 견실하다 하는 얘기와 결국은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북한이 이렇게 협박하고 이렇게 불손하게 하는데도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 대통령이 왜 이러는지 국민들은 정말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왜 저러는지, 왜 저래야 할까? 거기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미국에는 위협되지 않는다면서 거리두기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에는 청구서 들이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불안함을 대변해서 대북정책, 안보정책 전면 수정하라고 우리 당 당대표께서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전쟁을 원하냐? 정작 미사일, 핵 이렇게 도발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전쟁을 원하냐? 정말 전쟁할래? 라고 물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야당 대표가 아니라 김정은이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전쟁할 거냐? 라고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존윅에도 인용된 바가 있습니다만 존윅 파라벨룸에 인용된 바가 있습니다만 고대 로마의 전략가 말대로 시 비스 파켐 파라벨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온 국민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시 비스 파켐 파라벨룸 이 말을 좀 새겨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